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황상민TV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밤 9시에서 11시까지 생방송과 생생방송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유튜브 황심소 황상민TV 여러분 꼭 정기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던 네 뭐가 왔냐고요? 어제 왔던 각설이 오늘도 돌아온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리는지 아세요? 어떤 마음의 아픔을 겪는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라고 하는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진단을 받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완전한 정신병 환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좀비의 삶을 살게 되는 아주 뚜렷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제가 나름대로 많은 상담과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책,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드디어 출간됩니다. 8월 중순에 전국의 서점과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연이 왔습니다. 박사님 책,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안녕하세요. 넉대 소녀로 살아온 올해 41살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소개에 앞서 왜 늑대 소녀라고 제 자신을 표현했냐면요. 망상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질 못하네요. 어딘가 외부에서 늑대처럼 살아온 사람 같고 외계인 같아요. 이런 분들 진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프로파일은 이분 당장 이 병원에 가면 조현병 진단받거나 수한 공황장애 최소한 우울증 진단받고 약 듬뿍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연을 보내왔어요. 어떤 사연이냐.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서툴고 의사소통도 힘이 듭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은 다 나를 공격함이 위함이야. 나를 비난하고 있어. 이렇게 식으로 생각하는 전제를 깔아놓으니 감정이 자꾸 쌓여만 가고 결국엔 그 감정들이 폭발해서 관계가 깨지는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이러면서 또 약 받습니다. 그 약은 아빌리파이, 뭐 크로프로마진, 뭐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종류 약, 그때그때마다 의사 마음대로 약이 진단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사회 돌아가서 절교당하고 다시 언둔하기를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언둔형 외톨이로 지내게 되거든요. 3년 전부터는 아프리카 TV에서 BJ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저는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BJ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툰 인간관계 때문에 늘 외로웠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기에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한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방송하는 내내 저는 방송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인간관계는 있었고 현실과 마찬가지로 그 관계들은 팬 관리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전 외모 컴플렉스가 아주 심한 사람입니다. 방송에 비춰지는 모습은 핸드폰 기능상의 포토샵 효과이지 저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송에 비춰지는 저의 모습은 저의 실제 모습이에요. 저 분장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모 컴플렉스가 없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제정신이라면 저 이 얼굴로 방송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뻔뻔하면, 아, 저거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뻔뻔했어 하는구나. 예, 그런데 이분은 저처럼 뻔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데 사실은요, 이분이 방송을 할 정도, 그리고 아까 그 프로파일 보면요, 그분, 이분 상당히 여성적인 외모에 한미모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미모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못 가지는 그 심리 상태라는 거.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에도 저는 단순히 사람들이
과에 대화만을 원해서 시작했는데 이러한 저러한 요구에 다 맞춰주다 보니 제가 누군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어울리는 것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방송으로 나오는 제 얼굴은 저희 실제 얼굴과는 전혀 다른데 나는 저 사람들을 속인다, 이용해 먹고 있다는 죄책감 같은 것들로 많이 힘들었어요.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얼마나 착한 분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마음이 여린 분들인지 아시겠죠? 이제 오늘 이 방송 보시면요, 저 같은 사람도 물론 저 포토샵 안 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저를 딱 보는 순간 눈앞이 그냥 뭐 시야가 가린다 수준이 아니라 안섭 이런 이야기 쓸 정도로 인물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도 지금 하는데 이분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 그리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분들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은 제정신을 못 살아요. 그래서 결국에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완전히 자기의 몸과 마음을 마비시킨 상태로 멍하니 있으면 갑자기 발작적인 행동을 하는 게 이거 약 때문에 약기운에서 억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생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만드는 그런 치료를 지금 정신과 치료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분 진짜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왜? 사연 이렇게 됐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생계를 이어가셨어야 했기에 집에는 남동생과 저 이렇게 둘 뿐이었어요. 요즘에 다 집에는 남동생이나 오빠 저 둘 뿐이에요. 아니면 혼자예요. 본인이. 뭐 어머니가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간 게 안타깝긴 했지만 별로 어머니가 집에 있어도 어차피 학원 다니다 보면 저 혼자 시간을 보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본인이 그렇게 막 너무너무 내가 온 모든 사람들의 불행에 저는 더 심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분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겠죠.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인간사회로 내버려둔 늑대 소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사회에 내버려둔 늑대 소녀 없어요. 인간사회에서는 벽장이나 다락에 감금당한 감금소녀, 버려진 소녀는 있죠. 늑대소녀 아니에요. 늑대가 들으면요. 늑대는 인간세계에 버려지지 않는데 덜 벌판 산에 버려지는데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하게 이용을 시키지 마세요. 웃는 게 아니고 그저 눈물만 나고요. 4년 전에 우울증약을 복용하다. 예, 복용이래요. 예, 한 1년 먹다 그만두고 현재 다시 건강정신과 약으로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대요. 지금 이제 거의 조현병 상태로 갖는 것 같아요. 그걸 건강정신과 약이라고 이름을 돌린 거로 봐서. 이번에는 약물치료도 하고 있고 비교적 욱하는 감정이 몰아치는 빈도가 거의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고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아요.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아시겠죠? 욱하는 감정을 꾹 눌려주니까 본인을 그냥 되게 코끼리도 잠들게 하는 그 약을 지금 드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걸로 봐서 이 글을 봐서 이분이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경우에 그 약을 먹게 되면 진짜 하고 이렇게 지나고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그 유튜브 동영상 보셨죠? 그리고 우리 철군 사례 보셨죠? 그런 상황에 이분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행복도 못 느끼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도 파악 못하겠고 항상 관계를 지속할수록 저는 그럴 의도는 아닌데 저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에서 손절하게 만들어버리고 오해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는 정말 행복해서 하는 즐겁다고 하는 행동들이 내가 정말 즐거워서 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게 이제 본인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본인이 누구의 노예처럼 누가 원하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그 마음이 되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내 감정 내가 느낄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불행하고 아픈 느낌만 가져야 되는데 지금 견딜만하고 잘 사는 건 이게 잘 사는 거 아닌 거 맞죠? 제가 뭔가 죄짓는 거죠? 저 양심에 지금 그리낌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저는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저 가슴이 아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너무 착하신 분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데 그걸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는 마음을 있다가 그게 괴로워가지고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우울증 약 먹고 조현병 약 받아 먹고 또 본인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공황장애예요 해서 공항에서 지금 요즘엔 공항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마스크 쓰고 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내야 되는 이 참 불쌍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이 좋아서 그냥 과하게 행동하며 방송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방송하는 건 당신이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느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저 마음을 이야기한 것 같네요.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지금 모습을 만족하고 있는 걸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모습을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런 것조차 모르겠죠. 약 때문이에요. 극단적인 충동감이 약물 치료되게 사라진 거 그것도 맞긴 한데요. 본인이 자기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도 약 때문에 그래. 최근에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도대체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왜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킬까? 나는 왜 비호감일까? 왜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나 그들의 좀비같이 사는 그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른 삶을 자기만의 삶을 살고 싶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노예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현실적으로 돈만을 위해서 내가 남들한테 돈을 많이 벌고 집을 한 채를 가지고 두 채를 가지고 내가 권력을 잡기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잘 사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과는 달리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나는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뭘까 이런 걸 더 고민하면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양심적인 사람이거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할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욕을 하며 무시할까? 네. 그 사람들이 보기엔요. 당신이 너무나 순진하고 착하고 너무나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야차같이 사는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싫거든요. 이러한 저의 문제점에 대해 귀중한 조언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점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인간 그 자체로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는데 그리고 너무나 멋진 자기 모습이 있는데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기한테 이쁘게 보이면 이거는 다 포토샵의 효과 때문이에요. 자기한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쓸데없이 듣고 있지는 않을까?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빼들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이뻐하는 거를 내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너무너무 남들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왜 사나 하는 거에 생각을 할 때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더 비참하게 더 당신을 비난하면서 자기 살고 싶은 거를 정당화하는 이런 삶을 지금 당신이 살고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는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자학하지 마세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여러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지금 하시는 방송을 더 열심히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방송이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은 방송을 하면서 사시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